오늘 부산 부동산 카페에 난리가 났어요. 명지 이마트가 이마트타운이니 아니면 스타필드로 변경되니 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스타필드 시티 간판을 내걸면서 도장을 확 찍어버렸다고 하네요. 아기를 재우고 바로 현장을 확인하러 출발합니다. 미치겠어 나도 도착했어요. 진짜 저건 볼 때마다 적응이 안될 만큼 크긴 크네요. 펜스 뒤쪽으로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마 지하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나 봐요. 틈으로 넣어서 찍어보려고 했는데 물이 됐어. 안을 봐도 아직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망했네요. 스타필드 시티 간판을 붙여놓긴 했는데 밤이라서 잘안 보여요. 그래도 일단 가봅니다. 이곳은 대방 2차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고요. 일렉트로마트, 유니클로 마크가 보이네요. BMW도 있는데 저게 저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동차 매장일지 아니면 어린이 전동차 매장일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명지 주민들을 가장 설레이게 했던 스타필드 시티 마크도 보이고요. 야간에도 간판을 붙이기 위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을속도대교 쪽에서 바라본 명지 스타필드 시티입니다. 여기도 스타필드 시티 간판을 붙여놨네요. 저 네모난 것에 대형 광고 현수막이 붙으면 을속도대교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광고 효과가 아주 제대로이겠어요. 아무튼 낮에 찍은 모습은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주실 테니 저는 밤에 찍은 모습을 올려봤어요. 여기는 명지의 해결사이자 슈퍼스타 김도읍 위원님의 홈페이지입니다. 작년만 해도 스타필드 시티로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요. 약 일주일 전에는 스타필드 시티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예고하셨네요. 뭐 아무튼 상권도 월등하게 좋아지고 고용 창출도 많이 될 거니 명지 지역의 큰 호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뭐 크기는 3만 평이라던가 아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던데요. 사실 감이 잘안 오고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게요. 네이버 지도로 가셔서 명지 이마트 캡처 따고요. 다른 마트나 백화점도 캡처를 따서 비교해 봅시다. 본인이 많이 가본 곳이나 잘 아는 곳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겠죠? 네, 어두컴컴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오늘 찍은 사진 보여드리며 마무리할게요.